이번 시간에는 DIV 구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강에서 DIV 태그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었는데요. DIV 태그는 레이아웃을 잡을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태그입니다. 직접 코딩을 하실 때 DIV 태그를 작성을 하시는 그 범위를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지를 보고 DIV 태그를 연습을 하시면은 직접 코딩을 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샘플로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첫 번째 이미지에서 DIV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IV 레이아웃은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의 DIV 태그로 잡아주신 후에 각각의 DIV 태그 안에서 이렇게 텍스트, H5로 그리고 P 태그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 DIV 태그 안에서는 H1 태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테고, 이 부분은 P 태그, RF 부분도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형태의 DIV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미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렇게 심플하면서 간단한 형태로 DIV 구조를 잡는 그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선 가장 크게는 이렇게 DIV 태그 하나, 이렇게 DIV 태그 하나 두 개가 사용이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 이미지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상단에 메뉴바가 있는 건데요. 이 헤더 영역에 또 DIV 영역으로 하나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헤더 영역에 DIV 태그를 하나 잡아주시고, 양옆으로, 같은 비율로 DIV 태그를 하나씩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에는 전체가 이미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DIV 태그 자체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삽입을 해 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DIV 영역에는 순수 텍스트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실 때에는 DIV 태그 안에 센터 정렬을 해주시고 패딩 값을 이만큼 주신 거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 타이틀은 H1 태그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아래쪽에는 H5 정도로 이렇게 스타일 속성도 조금 주고 아래쪽에는 P 태그로 컬러랑 라인웨이트 값을 주시면은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살짝 구조를 복잡한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상단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컨텐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DIV 레이아웃을 잡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상단 부분으로 한개 자르고 아래쪽에 컨텐츠 영역을 한개 자르면 되겠죠? 그리고 상단에서는 지금 상단에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위에 컨텐츠를 한번 보시면은 제일 최상단에 헤더 영역이 있고 센터에는 이렇게 메인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DIV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상단 전체 DIV 하나, 그리고 헤더 영역의 DIV 하나. 나머지 센터에 있는 이 메인 텍스트는 그냥 일반 텍스트로 H1 태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DIV 태그 하나 싸면 되겠고요. 순수 컨텐츠 있는 영역을 한번 보시면은 이만큼의 컨텐츠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의 DIV 태그를 하나 더 싸주시면 좋고요. 각각의 카드 형태의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DIV 태그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된 형태를 한번 보면요. 이런 식으로 최상단에 이만큼을 잘라서 DIV 태그로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 헤더 영역에 DIV 태그,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컨텐츠 영역 전체에 DIV 태그 하나, 그리고 내부의 컨텐츠 순수 영역에 DIV 태그 하나, 그리고 각각의 카드 형태에 각각 이렇게 DIV 태그로 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보고 DIV 태그를 어떻게 나누면 되는지 연습을 해 보시면은 직접 코딩을 하실 때 DIV 태그를 어디에다가 어느 정도로 묶어줘야 되는지 그 가늠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이 그룹을 지을 때 DIV 태그로만 알려드렸는데요.
HTML5에서 새로운 태그들이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작성한 이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 구조를 간략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최상단에는 헤더가 있을 테고 그 아래쪽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최하단에는 네, 푸터 영역이 있을 테고 뭐 좌측에 메뉴바라든지 네, 순수 컨텐츠 영역이 있을 텐데요. HTML5에서 새로 생긴 태그들을 네,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헤더 태그가 새로 생겼고요. 내비 태그 그리고 부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모든 태그들은 다 열기 태그와 닫기 태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각 해당하는 영역에서 div 태그가 아닌 헤드 태그로, 그리고 내비 태그, 섹션, 아티클, 어사이드, 부터 태그를 이용해서도 한번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div 태그의 이 구조를 잡을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미지를 보고 많이 연습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또 한번 연습을 해볼 예정입니다.